계획하신 분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저는 이호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기획은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예, 제가 대학원 졸업하고 산업미술 전시관에 큐레이터를 하면서부터 기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은 흐르는 땅 태백이라고요. 아, 태백. 태백에서? 그건 무슨 큰 축제였었나요? 아니, 그 폐광 지역에 그 사용하지 않는 건물, 거기에서 이제 나우시마처럼 꿈꾸는 사람들을 새로운 어떤 미술의 경향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전시를 기획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낙후되고 있는 곳에 현대 미술을 집어넣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자, 많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전시를 한번 기획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여기 하는 이 설악동에 이 폐가 된 호텔을 이렇게 활용하셨는데 어떤 생각에서 기획하셨나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 폐허가 된 상태, 좀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그려지고 꽃 피우는 것이 예술의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모텔이 이 설악동이 비어 있다는 얘기를 작년 여름에 제가 전시를 하면서 우리 그때 저를 기획해줬던 전시 관장님 통해서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 그러면 우리가 전시를 할수 있다. 오히려 폐허에서 피어날 수 있는 것이 예술이고. 그 폐허에다가 예술 작품을 넣음으로써 오히려 사람들 간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 될수 있다라는 얘기를 나눈 끝에 여기를 답서를 오게 됐고 답서를 보니까 엄청난 폐허였습니다. 진짜 사람들이 뭐 거의 할수 없는 그래서 오히려 더이 폐허를 그 작가들과 같이 공동으로 살려낼 수 있는 예술 작품을 넣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시를 기획하게 됐죠. 그러면 이제 그 폐허에서 여기서 그 설치 작가 현대미술을 하는 그 어떤 컨셉, 어떤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 예,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도 사람이 떠나간 이 모텔에서 살아있는 것들은 전부 다 식물과 자연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또 다른 그 삶을 피워나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핵심은 그래서 리사이클링, 재활용, 재탄생 이런 개념으로. 주제를 삼고 전시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개념의 핵심은 중심에는 인간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자연과 더불어 뭘 하자. 더불어 살아가는 것, 더불어 피어나는 것, 이 전시의 주제입니다. 이건 작가들이 꽤 많은데 몇 명이나 네, 참가했어요? 작가분은 12분이 참가하게 됐습니다. 12명. 상당히 많은 분들이네. 그분들이 이 설치 현대미술을 해보신 분들인가요? 주로 하신 네, 분들? 주로 많이 그 설치를 처음 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여기 작품 컨셉을 충분히 우리가 소통을 했고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응용하고자 했던 작가들만 엄선해서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신 분도 있지만 대다수는 그런 경험이 있거나 혹은 그런 희망 나는 설치 미술을 하고 싶고 이런 부분의 테마 주제에 자기 작품을 하고 싶어 하는 열망이 있던 작가를 위주로 작가를 선정하게 됐고 같이 만나게 됐고 같이 소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시하게 된 거죠. 이 전시는 언제까지 하죠? 6월 20일까지를 하고요. 6월 20. 예, 20일까지를 하고 이제 그거는 1차 개관전에 하는 거고요. 2차는 이제 7월부터 또 다시 시작할 다른 작가들하고 다른 컨셉을 가지고. 예정입니다. 그렇죠. 다른 컨셉을 가지고 이제 진행할 수도 있고 지금 여기 있는 작가가 더 보수하거나 우리가 대부분 전시 형태는 다음날 다 치울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다음 여기 전시에 리뉴얼 시키는 거죠. 여기 작품, 여기 공간을 우리가 재탄생시킨 것처럼 자기 작품을 또 3개월 후에 새로운 작품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새로운 작가를 또 끌어들여서 새로운 전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전시 형태가 좀 다른 형식으로 그 방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전시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이 공간에서 지금 이렇게 앞으로 지금도 해가야 될 그런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나방은 이 설치한 게 요즘 처음인가요? 네, 처음이에요. 어땠어요?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여기 팬 모텔에 와서 버려진 물건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러겠죠. 버려진 수레바, 버려진 베개, 버려진 이불, 저 앞에서 들어오시는 보이는 침대들,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설치 재료들이었어요. 거기에서 어떤 걸 선택할까 하는 고민도 즐거웠고 하는 과정에서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럼 여러 사람이 같이 보고 각자 선택했어요? 네네, 각자 이제 방들을 선택하고 저는 원래 이 방에 벽지가 많이 뜯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뜯어진 상태의 벽지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싹 없어지고요. 남은 벽지들, 네, 그 벽지들을 작업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럼 서로 본인이 좋아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느라고 막 경쟁이 붙진 않았나 모르겠네. 아주 자연스럽게 각자 좋아하는 공간이 정해졌어요. 싸우는 모습도 있으면 좋았는데. 앞으로도 더 많이 좀 해볼 생각이에요? 예, 여기에서 봤던 재료들로 더 많이 경험해보고 싶어요. 설치를 해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재료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 그리고 아, 이 재료들을 내가 어떻게 봐주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예,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럼 이 방에 네. 커다란 컨셉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거의 제가 가져온 거는 이 액자 틀 하나고요. 나머지는 여기 있는 것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대로가 그냥 시인 것 같고 이대로가 그림인 것 그대로, 같았어요. 이대로. 예, 이대로 그냥. 이대로 맞죠. 예, 예.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말 그 버려진 벽이 되기도 하고 시가 되기도 하고 음악이 되기도 하고 그림이 되기도 하는구나라는 경험을 이 설치작업을 통해서 했습니다. 네. 천장에 액자가 붙어 있네. 네. 김혜성입니다. 설치작업, 이 페어 공간에서 설치작업을 구상하면서 이 화장대 의자를 보고 화장대와 거울과 의자를 보고 작품을 구상하게 되었는데요. 제 기존에 제 작품이 섬 거울이거든요. 거기서 컨셉을 잡아서 방방에 있는 화장대를 모아서 제 작품 제목이 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섬 같은 존재고 그 섬은 각기 떨어져 있지만 서로 바라볼 수 있는 거고 바라보면서 존재를 확인해가고 외롭지만 외롭지 않은 그런 섬들에 대한 컨셉으로 작업을 하게 됐어요. 이런 설치 작업은 여러 번 하셨었나요? 네, 보령에서도 하고 그때는 이제 거울이라는 테라코타와 이대로 철골 구조물로 그때도 섬, 거울 똑같은 주제로 작업을 했는데 거기는 보령에 있는 모텔에서, 호텔이죠. 거기서 지하 주차장에서 작업을 했어요. 네. 평면 작업도 하셨고 서양 걸 나오셨다고요? 네. 예. 그래서 평면 작업한 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게 이거는 식물, 알로카시아라는 식물이거든요. 네, 식물을 키우면서 이게 시들어가는 식물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시들어가는 존재에 대해서 식물은 시들어도 그림자는 이렇게 남아서 벽을 아름답게 곡선을 그리더라고요. 이런 곡선들. 이 그림자, 시들어가는 그림자에 빛을 주고 좀 더 밝게 내 영혼을 치유하는 느낌으로 자개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작품을 완성해 나가면서 저도 치유가 되고 보는 사람들도 좀 평안함을 주는 편안한 작업이 완성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작업을 하고 있고 같은 주제 연장선상에서 이거는 이제 똑같은 날 거울이라는 제목의 작품인데 이게 보면은 낡은 란제리예요. 여자들 이제 속옷 낡은 란제리를 형상화하고 그거에 대한 그림자에 또 자개를 붙여서 아까 식물하고 같은 컨셉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장은주입니다. 제 작품 화무시비롱은 제가 이제 평면 작업을 주로 쭉 하다가 이번에 이런 그 공간에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설치 작업에 같이 이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꽃을 가지고 어떻게 설치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꽃이 우리가 왜 처음 받았을 때 꽃을 생각하면 가장 빛나는 순간을 상징하기도 하고 되게 아름다운 좋은 기억들, 좋은 것, 추억들과 함께 같이 꽃이 같이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화무십이롱이 그 꽃은 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제가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때 꽃을 잘 말리기만 하면 그것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 속에서도 살아있을 수 있고 또 실물적으로도 잘 말리면은 저쪽에 이제 그 자체로도 죽어 있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말려진 꽃도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화무십이롱에서 이제 갖는 게 제가 이제 약간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아름다운 순간도 지나가지만 혹독하고 괴로운 시절 그런 아름다운 시절이 지나간다라는 경계를 말하는 것이겠지만 또한 반대로 그 괴롭고 혹독한 그런 시절도 또한 이 또한 지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네, 우리 평면 작업도 하시는 분들 이 평면 작업은 어떤 건지 얘기 좀 해주실래요? 우선 이쪽에 있는 꽃은 작은 꽃들을 여러 개 모아서 이것이 이제 그 여러 개가 있을 때 하나하나 다른 꽃들을 여러 개 모아놓은 작업이고요. 이쪽에 있는 자작나무 그림은 이거는 붓으로 그린 게 아니라 이게 붓을 떠나서 어떤 다른 매체로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이제 우드락이라든가 박스라든가 카드 쪼가리 같은 걸로 이렇게 평면을 하나하나 이렇게 찍어 올라간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는 의미는 왜 사람들에게도 수많은 사연이 있겠지만 나무에게도 사연이 있겠다 이렇게 켜켜이 그 쌓여가는 사연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를 좀 담아봤습니다. 그럼 평면 작업하고 설치 작업하고 어느 쪽을 더 많이 하셔요? 제가 이번에 한 설치 작업은 처음이고요. 좀 앞으로도 더 잘할 때까지 한번 해볼까 몇 번 더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자주 만나서 반갑고요. 이따 뭐 식사하면서 이야기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예. 우리 여기 국내 이런 기획뿐이 아니라 좀 더 좀 폭을 넓혀서 하는 기획도 워낙 그런 거 어떤 그 탤런트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 그런 측으로 해서 우리 같이 연결했으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